하시며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리 같은 예쁜 날들 여름이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See that.
Looking out for another, anyone will do. You're in the mood for this. And when you get the chance, you are the dancing queen, young and sweet, only 17. Dancing queen, feel the beat from the tambourine. Oh yeah, you can dance, you can jump high, having the time of your life. Who see that dawn? Watch the scene in the dancing Okay.
저희 팀은 낮은 음절이고요. 낮은 음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사람들은 항상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높고 화려한 무대보다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눈 맞추고 낮은 곳에서 가까이 하고 또 소통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 위해서 낮은 음절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올드팝이나 아니면 오래된 뭐 70년대 노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공연할 때 20대에서 60대, 70대까지가 모두 다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할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타 4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타 4대가 각자 다른 편성으로 해가지고 약간 밴드 느낌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성 4명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노래도 20대와 60대, 70대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노래로 저희만의 사운드로 노래하고 있는 낮은 음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네 명이서 같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똑같은 멤버로 공연하고 이렇게 낮은 음자리로 활동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그 얘기하면 어떨 때도 좀 부끄러울 때도 있거든요. 너무 길어서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저희의 원동력이니까 그게 저희의 자랑거리예요. 눈빛만 봐도 서로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잘하고 있는지 서로가 눈빛을 교환하면서 공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잘하는 팀은 아니지만 저희끼리의 합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 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는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낮은 음절이가 처음으로 첫 앨범을 냈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자. 그 전서부터 하고 싶었지만 이번에 좀 모두가 다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안 되는 때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음반을 발매했어요. 힘내세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곡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좀 참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곡도 한곡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재작년에 사실 이제 콘서트를 하고 싶어서 홍대에다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저희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 또 저희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시고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저희가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몇 회까지 했죠? 저희가 18회인가요? 저희가 2004년부터 이제 저희가 또 아무래도 정기공연을. 이렇게 여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고향 일산 뭐다 이렇게 부천에 계시지만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2004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이렇게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콘서트는 대부분 뭐 아톨이나 그런 곳에 하다 보니까 저희 모토가 좀 가까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서 요즘에 인디밴드들도 많이 하고 있는 홍대에서 한번 저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더 가까이서 관객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노래도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불렀던 노래 중에서 저희가 관객들이 좋아하시는 곡들이 있거든요. 그런 곡들만 뽑아서 한번 관객들하고 같이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기획은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에 모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좀 물러가고 하면은 꼭 한번 약간 좀 색다른 경험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항상 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좀 약간 좀 이렇게 서로가 손잡고 막 이렇게 소리도 좀 질러가면서 그런 노래 같이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불러보고 막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가지고 홍대에다 했거든요. 나중에 하게 되면은 초대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네. 저희 팀이 이제 강북구랑 인연을 맺은 거는 서울 저희가 서울 거리예술단의 공연단으로 선정이 되면서 북한산 둘레길이라든가 북서울 꿈의 숲 이런 데서 공연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거리가 멀다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성산대교 오늘도 조금 막히는 구간 빼고는 바로 뭐 같은 서울권이니까 예, 일단은 공기 좋고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조금 차는 막혀도 길이 되게 정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외국 같은 느낌? 골목골목이 저희가 알던 그런 이제 골목이 아니라 정비가 잘 돼서 아, 우리나라가 정말 곳곳에 잘 돼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고 이제 더 큰 강북과 저희 또 인연은 저희 팀 중에서 또 음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이렇게 부르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또 지도자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조금 더 이제 좀 저희가 그냥 공연하면서 알고 있는 거랑 또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이 조금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두 명이 또 여기 또 강북구에 있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예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예, 거기 이제 무사히 잘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이제 전원 다 마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강북고하고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더 이렇게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다녀도 강북구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수준이 높으셔서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호응도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자그마한 호응이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힘을 얻고 또 자랑스러워하면서 공연을 다니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좀 제가 사실 맞이거든요. 우리 동생들한테 아실걸? 동생들한테 맨날 우리 영원하자 화이팅 앞으로도 영원하자 나지름 자리 화이팅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있잖아. 뭐 우리가 얘기한 거 말고 저희 미녀분단이라고 미녀분단하고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 피곤으로 가득한 버스 안에서